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군사분계선에서 월북한 미국 이등병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군 생활을 한 게 약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단한 군사 정보를 갖고 있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북한으로서는 최긴장 상태에서 중요한 카드를 쥔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기소가 곧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당 폭동 사건 혐의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책 캠페인이 아니라 자기 살기식 캠페인을 할 테고 미국의 선거 캠페인 수준은 크게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3대륙이 폭염에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공객이 더위를 먹어 비행기 운항이 취소됐고 유럽에서는 중세의 수로를 다시 뚫고 있으며 중국도 사우나탕입니다. 3개 대륙이 건강과 생산성에서 모두 큰 위협이 시작됐지만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어깨만 으쓱합니다. 올해 100세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주요 인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장관 미팅은 주목됩니다. 중국 국방장관이 미국과의 소통을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공식 지표로는 일반인들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 경제 지수는 지난 2년 사이 최고입니다. 임금 상승은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앞질렀습니다. 올 2, 4분기 풀타임 직원의 일주일 중간 수입은 $1,107로 1년 전보다 5.6% 올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은 백인보다 높은 일주일 중간 수입이 $1,449입니다. 명문 웨슬리 대학이 레가시 입학을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남자가 바닷가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3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그동안 강아지는 튜나와 빗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의 정치 탑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이로써 이제 선거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선거뿐만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뭐 간단하게 제일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갈 것인가? 백악관에 갈 것인가?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그 전에 먼저 어제 아침 그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한 11시부터 12시 사이 그 시간이 북한이 동해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뭐 그다지 많이 가지 않았고 긴 시간은 아니었고 이제 그 바다에 이미 그 떨어졌고 일본 경제수역 밖이었고요. 큰 그 손상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선박이나 고도 30마일 그리고 거리 370마일을 비행하고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월북한 미국의 이등병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시차가 그렇잖아요. 몇 시간 뒤였으니까 이건 오히려 하루 전에 그 한국에 정박한 그 켄터키 함대요. 그게 이제 핵을 그 쏠 수 있는 함대니까 거기에 따른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등병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 매체가 제가 이제 좀 전까지는 북한 매체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은 그 케이블 방송은 전부 뭐 특히 뭐 북한을 가장 많이 그 취재를 한 CNN 방송의 윌 리플리 기자는 대만에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가서 그 이등병이 북한 쪽으로 뛰어간 그 지점에서 지금 리포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3살의 육군입니다. 23살이니까 젊죠? 2021년 1월부터 이제 육군에 입대를 해서 한국에서는 한 2개월밖에 복무를 안 했답니다. 이 트라비스 킹이라는 이등병이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거죠. 이 군사분계선이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그때는 허락을 받았죠. 잠시 뭐 이쪽으로 넘어와도 좋죠 하고 이제 넘어갔었던 그곳이 그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뉴질랜드 관광객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거의 관광이 끝났을 때 한국군과 미군은 있었고 북한군은 실내로 들어간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질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유엔 사령부하고 미군이요. 그리고 이제 한국군이 관광객들을 전부 실내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쫓아갔지만 놓쳤다는 겁니다. 가이드랑 다 같이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이등병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그 수감 생활을 조금 한 것 같아요. 길지는 않겠죠. 한국에 간 지가 한 2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벌금이 500만 원 벌금 2월 달에 미국 돈으로 3,950달러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경찰 차를요. 반복해서 발로 차고 해서 몇백만 원 그 손해를 입혔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뭐 폭행 혐의였는데 경찰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그 당시 현장에서 한국인과 한국군에게 아주 그 모욕적인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류된 건지 이게 완전히 형량받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캠프 험프리로 가서 캠프 험프리에서 안 되겠다. 이제 텍사스에 있는 기지로 가라 하고 쫓아내고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까지 에스코트를 다 해줬고요. 미국이 에스코트를 해주고 바이 하는데 어떻게 세 관국을 빠져나와서 이 관광팀에 합류를 해서 한 35마일 떨어진 판문점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서 거의 관광이 끝날 무렵에 그렇게 북쪽으로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육군 지금 제1기갑사단의 정찰병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감옥에 거의 2개월이 수감이 된 것 같네요. 한국에 그 2개월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18년 10월달 어제 말씀드린 중국을 통해서 보통 많이 가죠. 왜냐하면 여기 군사분계선은 너무 경비가 철저하니까 브루스 그 바이런 로렌스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불법 입국하다가 이렇게 잡힌 사람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몇 주일 있다가 풀려났는데 50년 전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마찬가지로 생길 법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몇 주일 있다가 풀려나거나 뭐 북한이 많은 것을 받고 풀려내주겠죠. 그리고 올해 뭐 뭔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선전선동에 그럴 경우는 더 오래 억류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미국과 북한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스웨덴을 통해야지 되고 이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윌 리플리 기자도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할 얘기도 없는데 현장에 가서 보도하는 것은 그만큼 이게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 남북한도 긴장이 대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국제적인 이슈가 미국 선거철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서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So once the North Koreans assessed that they probably couldn't gain a lot of military intelligence from him and perhaps not much propaganda value either because they haven't really used Americans for propaganda in a number of years. The last time they did it was the Suns 네, actually. 보통은 이제 그 북한이 이렇게 그 미국인을 억류한다던가 하면은 많은 선전선동으로 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군인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찰병이고 하니까 크게 많이 가져갈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아직도 코비드-19 뭐 세상에서 끝난 것 아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신문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코비드-19 때문에 외국인이고 하니까 격리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그 윌 리플리 기자는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 리처슨도 지금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뉴멕시코의 주지사였지만 유엔 대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지금 여행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또 남북한,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군사훈련이 있고 뭐 핵잠수함도 뭐 부산인가요? 정박하게 됐고 하니까 북한이 강경 대응하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뭐 당연한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풀어야지 되고 이
이등병의 어머니가 위스콘신에 사시는데요. 레이스인에 사시는데 클라우딘 그 게이츠 어머니가 오늘 아침 미국 방송에 전부 뭐 출연 전부는 아니고 ABC에서 저는 봤습니다. 출연을 해서 그냥 우리 아들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린다. 어머님 그렇지 않겠어요? 23살인데 이 어머니로서도 잘 듣도 보지도 못한 노스코리아 아주 무섭다고 하는데 거기에 아들이 갇혀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다. 며칠 전에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빌 리처슨 그 유엔 대사에게 CNN 방송 그 새벽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또 북한과 이런 문제로 일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전화를 건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걸 것인가 했더니 유엔 대사에게 전화 건다고 하더군요. It would be Ambassador Park in New York. He's the ambassadorial rank UN representative. That would be my first call. We've contacted him, but you know he's waiting for guidance from his government. So, but I think right now 네. I stay out. Let the military, our military in Seoul. The U.S. forces in 네, Korea. 당연히 이제 그 UN의 그 대사, 북한 그 대사를 last name이 박인가요? 지금 UN 대사가 뭐 그건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전화를 이미 뭐 미국이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그러나 이건 일단은 군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UN 사령관도 있고. 또 뭐 한국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로 코비드 때문에 아마 신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무척 많이 갖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계속 봐야지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정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세 번째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사람들이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트윗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특별검사가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해서 당신이 조사 대상이다. 그리고 뭐 나흘 시간을 줬대요. 대배심에 뭐 무엇인가를 지금 이제 피고로서 할 수 있는 뭐 기소되지는 않았으니까 피고라고 부르기는 뭐합니다만 전문가들은 거의 이번에 또 기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첫 번째 기소는 맨하탄에서 그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선거와 관련해서 그러기 위해서 비즈니스 서류를 조작했다 한 혐의고 두 번째는 비밀 서류를 가져간 그 37개 혐의고 이번에도 뭐 오늘 뭐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뭐 세 가지 혐의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던데 그 혐의 자체야 뭐 나와 보면 알 테고 반란 혐의, 공무집행 방해, 의사당의 의회의 조사를 방해했으니까 미국을 속이기 위한 음모 혐의, 허위 진술 공모 이건 이제 그 의사당에서 소환한다거나 하면 그 소환장을 받은 사람에게 거짓 증언하라고 했다던가 뭐 이런 것으로 대강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짜 선거인단도 모집을 했잖아요. 어제 이제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소될 판이다, 체포될 거다, 기소될 거다 뭐 이렇게 썼던데 그리고 나서 바로 미시건에서 선거인단, 가짜 선거인단 혐의로 16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정말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관련해서 트럼프를 기소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인가? 공격 명령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뭐 항상 이중적으로 말하죠. 평화적으로 애국적으로 시위하라.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싸워라. Fight like hell.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 얘기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평소에 늘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감옥행 가능성. 이건 정말 중요하죠. 2024년도 그것도 다른 후보와 뭐 거의 30%나 두 번째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나는 공화당의 선두주자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번째 기소 케이스에 대해서 이진 캐롤이라는 컬럼니스트에 대해서 이제 성폭행 이 혐의에 대해서 새로운 재판을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기밀 서류에 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재판하자 하는데도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판사는 검사 측에서 얘기를 한 12월 달부터 재판 하자 여기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이 어떤 케이스에서도 시작이 돼도 2024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재판이 나와도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고 그런 것을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 정도로 갈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리고 실제로 뉴욕에 사업 관련 기소권 이미 기소가 된 비밀 서류 관련 전부 감옥에 갈 수 있는 혐의거든요. 모든 케이스가 다 이번 의사당 폭동 사건 케이스는 물론이고요. 만약에 2024년도에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감옥 가긴 힘들겠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뭐 그런 권한을 쓰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벌써 다 쓸 것을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뭐 연방 수사국이라든가 연방 법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었고 그 본인에 대해서 나쁜 행위를 한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연방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기소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겨야지 본인이 사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몇십 년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텐데. 그럼 캠페인이 어떻게 될까는 분명하잖아요. 정책 대결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한 것처럼 앞으로는 더한 마녀사냥, 미국은 못됐다, 다 갈아엎어야지 된다. 프리덤 코커스와 그 장단을 많이 맞추겠죠. 프리덤 코커스의 그 원칙이 개념이 그 노션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썩었기 때문에 갈아엎어야지 된다. 누구와 앞장서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할 겁니다. 정책, 의제 같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 개의 재판에서 본인이 다 살아남아야지 되기 때문에 자기 살 길을 찾는 캠페인이 될 테고 미국은 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서 정치 시스템도 사법 시스템도 징역형을 받아도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국의 파운딩 파더라든가 아니면 모든 법률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이 뭐 사업과 연관이 됐고 대통령인 사람이 그 권력을 놓지 않는다고 뭐 의사당에 가서 저렇게 대규모 시위를 하라고 하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공화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다른 때보다 약간 비판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계속 볼 순 없다. 여자가 용감하더군요. 그 11명 가운데서 여자만 이런 말을 똑부러지게 했어요. 그리고 론 디센티스는 비겁해요. 마이크 펜스처럼 두 가지를 다 놓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뭐 소신이고 뭐고가 없이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에게 그날 더 강하게 했어야지 된다. 그러나 나는 트럼프가 기소되질 않길 바란다.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런저런 것으로 의사당에서 공화당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하원과 상원은 항상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는 더 다릅니다. 하원은 뭐 케빈 맥카피, 마조리 테일러 그린, 그리고 무슨 뭐 제임 조르단 오하이오주의 이런 정치인들이 야 이거 정말 안 돼. 뭐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를 임명한 법무장관을 탄핵해야지 돼. 이 정도 말이 나오는데 그건 당연하죠.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인기가 있으니까 아 당연한 건 아니네요. 본인들의 이득을 생각할 때는 트럼프와 가까이 되는 게 본인들이 정치인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아니다. 이중잣대다. 본인들에게 나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중잣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사법부 괜찮다. 사법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판단을 하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모든 것을 다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제도, 인스티튜션 자체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해가 되는 거죠. 상원은 조용합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이후에 트럼프와 한 번도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선거 다 끝나서
12월 16일에 모든 주에서 선거인단들이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주는 선거인단이 누구에게 갑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끝낸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이후에도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다,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예 무시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한 명, 두 명 정도만 빼고는 아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 하원처럼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면은 알겠지.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지금부터 아마 뭐 며칠 안에 기소될 가능성도 있고요. 굉장한 소용돌이로 가서 웬만한 뉴스는 또 상당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묻혀질 것 같습니다. 미국을 위한 비극의 세레나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의 사회적인 추세, 그리고 저는 이제 기후 날씨에 대해서 오늘의 미국에서 자주 자세히 전해드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루고 요즘은 뭐 일상적인 기온은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니까. 그런데 뉴스를 하는 저로서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재미있는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재미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정치인들과는 하는 그런 문제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한 3초만 더 있었으면 뭔가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뭔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웨슬리안 그 대학 하면은 명문 대학이죠. 웨슬리안 대학교의 졸업생들이 아주 그 유명하게 잘 알려진 졸업생들이 많은데요. 레가시 입학을 금지한다 하는데 웨슬리안 대학교에 1831년도에 만들어졌네요. 야, 1831년도니까 이게 몇 년 된 건가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웨슬리안 칼리지가 오늘 아침에 그 총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클 로스 총장이 레가시 입학을 끝낸다. 사실은 웨슬리언 그 칼리지의 경우는 레가시 입학이 수십 년 동안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최근에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그 폐지, 그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와 하버드대학교에 그 이후에 우리가 좀 공식적으로라도 그동안 그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 레가시 입학을 끝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가시 입학이라는 것이 뭐 부모나 누군가가 그 가족이 입학을 하면 좀 가산점을 받아서 뭐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무조건 입학시킨다는 뜻은 아니고요. 가산점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포모티브 액션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대학교에서의 레가시 입학은 백인이거나 아주 부자이거나 아니면 백인이면서 부자, 두 가지 다거든요. 일종의 백인에 대한, 부자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뭐 MIT라든가 존스 홉킨스라든가 칼텍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학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그 레가시 입학을 없앴다고 하지만 콜로라도주처럼 주 전체적으로 콜로라도주가 유일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레가시 입학을 없애는 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인 겁니다. 과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때부터 존 F. 케네디, 윈든 B. 존슨, 리처드 닉슨 때까지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한 명이네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원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 출발선을 똑같이 하고 같이 해봐. 아주 평등했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윈든 B. 존슨 대통령이. 어포머티브 액션, 이런 정부 계약에 할 때. 그리고 리처드 닉슨은 필라델피아 뭐였죠? 필라델피아 선언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학교까지 연장시키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건 뭐야? 실력 위주로 해야지. 이건 불공평해. 하고는 이제 깼는데
법원에서 계속 실패하다가 이번에 거의 10년 만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어포모티브 액션이 없어야지 되면 왜 이미 많은 그 우위에 있는 백인들에게 더 특혜를 줘야지 되지? 이게 전반적인 그런 그 시각인 겁니다. 뭐 기부 입학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기부하고 도네이션하고 레가시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고 레가시는 뭐 돈도 내고 부모님들도 거기 다니고 하면 좋은 거고요. 해서 이 학교 총장이 얘기하기를 물론 여러 대에 걸쳐서 저희 학교를 계속 다니는 가정이 있다면 그건 저희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밸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레가시 입학이 결국은 입학 사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소수 인종을 뭐 끌어올리자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백인만 계속 끌어올리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웨슬리안 대학교에서는 인종 체크박스라든가 어포머티브 액션, 레가시 체크박스 이걸 막 눈뜨고 보지는 않았지만 대학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의 여러 가지 활동 기록이죠. 그리고 추천서 커뮤니티와의 관계, 무슨 봉사활동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면서 다양화를 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다양한 학생들을 원한다.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학생들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다양화는 군인 출신의 학생들도 오기를 원하고 심지어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다가 가는 그런 학생들도 원한다. 제 친구 딸도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다가 브라운 대학교 아이비리그로 갔거든요. 그런 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가시 입학이 지금 아이비리그 자체에서도 여러 비난도 많이 받고 사실은 어포모티브 액션은 없었어도 우리가 이건 살렸어 하고 좋아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레가시 입학에 대한 공격도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3회 교육 그 세미나를 할 때 제가 학생 이름은 잊었는데 그 유펜에 들어간 남학생이 추천서 이제 세 장을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지금 웨슬리안 대학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추천서 하면은 막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 위대하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사람, 힘이 있거나 뭐 성공한 사람 해서 무슨 뭐 연방의원, 연방의원들이 1년에 써줄 수 있는 추천장의 그 숫자가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한인 학생들은 많은데 어디, 뭐 우리 아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아이비리그 입학하려고 하는데 하나 써주세요. 그건 남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건 한정된 건데 유펜에 들어간 학생은 추천서, 죄송합니다. 추천서를 세 분에게 받았는데 두 분은 선생님이었고 하나는 본인이 봉사를 했던 그런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인이 40%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던데요. 이제 최근에 제가 자료를 다시 보니까 아시안계가 뭐 요즘에 많아서 30% 넘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안계는 백인이 40% 하버드 자료입니다. 아시안 학생이 13.8%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유학생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이 하버드대학교에 가는 유학생이 한인이나 또 중국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시안계가 뭐 30%에서 4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유학생이 23%나 되니까 그 가운데서 에이시안들이 많은 거죠. 해서 40%가 백인, 23% 유학생, 아시안이 13.8%, 히스패닉이나 라티노가 11%,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반올림에서 9%거든요. 그런데 백인 학생이 40%인 거예요, 하버드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 약 반인 46%는 공부와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레가시 입학 같은 거. 물 공부와 상관이 없다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말씀 드리고요. 날씨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전부 뭐 최고 기록 경신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고 건강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생산성도 많이 잃어버리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뭐 전부가 100%가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한 건 우리의 건강을 너무 빠른 속도로 예상보다 악화시키고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많은데요. 경제적인 손실은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한 분이 막 더위를 먹어서 비행기가 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런 경제적인 손실 당연하잖아요.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막 정말 해수욕 하시는 분들은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물의 온도가 무슨 뭐 화씨 90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애리조나 피닉스도 끝이 안 보이잖아요. 어제 19일째 110도 이상이 돼서 뭐 수십 년 만에 기록을 1974년도에 18일 기록을 깼고 공항도 애리조나주의 그 스카이하버 국제공항도 118도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다음 주에도 또 폭염을 겪어야 된답니다. 캐나다의 산불 연기는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내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뭐 조지아주까지 갔다고 하거든요. 동남부에 미국뿐이 아니라 북반구는 극단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북부도 처음으로 100도를 넘었어요. 뭐 40몇 도 되겠네요. 그리고 알파인 스키 리조트가요. 해발 6,100피트인데 기온이 85도랍니다. 스키장이요. 29.5도예요. 섭씨로. 로마는 109도, 한 42.9도가 되는데 섭씨로. 야, 관광객들 엄청 고생하겠네요. 로마 하면 우리가 또 그리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의 소나무 숲은 엄청 불타고 있고요. 북반구니까 같이 그리스하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오면 중국하고 거의 위도가 거의 같죠. 중국은 지금 사우나래요. 찜통이라고 합니다. 뭐 중국 그 아래 옆에 일본, 한국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폭염과 홍수와 페르시안 걸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에서는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는 못 전해드리겠는데요. 가뭄을 막기 위해서 너무 덥고 하니까 막 땅이 쫙쫙 갈라지고 하니까 수천 년이 된 그 수로 있잖아요. 관개수로. 사람들이 그 흙산 거기에 이제 물길 가라고 이렇게 길을 뚫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발굴해서 판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세에 팠던 그 물길을 죽어있던 물길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시 지금 그 물길을 살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열파 같은 것은 다 연결되고 제트기류 같은 것도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폭풍이 일어나면 옆으로 갔다가 더 강해지고 막 뭐 이런 상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전 부통령은 이 사람이 기후변화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처음부터 들고 나와서 90년대 이전부터 아직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점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점을 알면은 그걸 정책으로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공화당을 보겠습니다. 뭐 민주당은 투머치 기후변화 하는지도 모르지만 공화당은 투레스 기후변화입니다. 11명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후변화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엔지니어 출신인데도.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낸 재앙이라는 것도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자연도 만들어냈고 인간도 만들어냈고. 아니 론 디산티스 같은 사람이 하버드 법대 출신인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군 출신이라 아주 막 그런 어떤 그 특혜를 받고 간 것도 아니고 하버드 다니다가 군대 간 사람인데요. 론 디산티스. 근데 기후변화 아니라잖아요. 그것도 본인의 그 동네가 플로리다가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마이애미 기온 막 펄펄 끓고 하는데도 아니라잖아요. 다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를까요? 보고서를 얼마나 많이 보고서 읽는 건 싫어한다고 했죠. 차트 같은 것을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보여줬다던가 아니면 구두로도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받았겠습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생명공학 기업인인 비맥 라마스와미. 이 사람은 기후변화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 사교 집단이다.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원자력 발전, 그 핵에너지를 사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후변화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문화전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그나마 아사 허친슨, 알칸소주의 전 주지사 정도가 기후변화가 있다. 우리가 이걸 대처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공화당색이 들어가죠. 규제는 좀 안 하면서, 규제를 안 하면서 환경 대체를 할 수는 없죠. 시장 중심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럼 계속 뭐 화석 연료, 온도 막 뜨거워지는 이런 에너지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돈 안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집중을 하게 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 사람입니다.
해수면 높아지는 것 부정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 기후변화 같은 건 저절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강조하고 그래야 외국 에너지 의존도가 없어진다고 하고 대통령 당시에 100개 이상의 환경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 그건 가짜야 라는 사람들을 환경부에 심어뒀습니다. 더 힐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답을 안 하더래요. 디산티스 후보는 기후변화 이슈를 가능한 한 최소화합니다. 플로리다주가 기후변화에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곳이기도 하는데 역사적인 폭염을 겪고 있잖아요. 마이애미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주지사니까 또 홍수기금 홍수나고 이럴 때는 돈을 쫙 풉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나 인기 있는 정치 행보는 하면서 문제풀이에는 안 한다. 그리고 말도 이렇게 해요. 좌파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절대 안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조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것을 복귀를 했고 근데 그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가 엄청 떨어졌죠. 이 기후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그럼 생활과 경제 이거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 이후에.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을 하긴 했지만 임마뉴엘 마크롱 같은 젊은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는 지도자가 바뀌면 예전에는 그래도 도도히 흘러가던 강물이 있었는데 확 뒤집히는구나. 유럽은 유럽대로 살아야겠네. 우리 프랑스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네. 그때 그런 걸 심어줬죠. 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막 거리두기 하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미국과 연관이 없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등등으로 멀어졌던 유럽과 미국이 다시 가까워지게 됐죠. 그러므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우리 모든 생활에 크고 작은 생활에 연결되는 그게 이제 넘버 원, 투, 쓰리 이슈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웨슬리언 칼리지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봤더니요. 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그런 그 랭킹이 뭐 꼭 뭐 그게 다다,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문대학교 가운데서는 18위군요. 미국에서 굉장히 대학이 많은데 레가시 입학 공식적으로 없앤답니다.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리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수치가 올라가면 예상했었던 것보다 좋고 내려가면은 나쁜 것인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그 시리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지난 2년 사이에 최고입니다. 지금 74.8로 최고거든요. 그러면 2022년 1월 달에는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2022년 7월 달에도 마이너스, 2023년 올해 1월 달에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1월 달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74.8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좋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를 다 합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오르기는 했지만 좀 낮게 올랐고 도매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로 둔화됐고 수입 상품 가격 내려갔고 실업수당 청구는 예상보다 적었고 1년 전 이 인덱스는 똑같은 인덱스요. 세리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경기 침체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덱스를 시차를 두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그 인벤토리 매니저가 보는 그 마켓이라는 것이 월요일에 발표가 된답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앞질렀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은 제가 악시오스의 보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풀타임 직원의 일주일 주당 중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것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간 수입이 올해 2, 4분기가 벌써 끝났네요. 아, 왜 이러죠? 지금 2, 4분기 끝나고 7월 오늘 19일인가요? 그런데 올해 2, 4분기에
풀타임 직원입니다. 일주일의 중간 수입이 $1,107. 1년 전보다 5.6%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1년 전보다 지금 뭐 3.8%, 4% 이 정도 되잖아요. Finally, 인플레이션보다 임금 상승이 적어도 중간 그쪽에서는 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종별로는 이렇게 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요. 일주일에 버는 평균 돈이 $913. 평균보다 조금 적은 거죠. $1,107가 뭐 풀타임 직원의 평균 일주일에 버는 돈이라고 하니까 히스패닉계는 $851. 히스패닉계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조금 더 적게 버네요. 백인이 $1,126. 26달러, 19달러 평균보다 높군요. 에이시안이 백인보다 더 많이 법니다. $1,449. 풀타임으로 일해서 일주일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버는 돈이 $1,449로서 평균 $1,107보다 이건 한 332달러가 높네요. 그럼 $1,449 하면 $1,500로 하고 4하면은 한 달에 $6,000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85%를 법니다. 남녀 차이가 커요.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차이가 더 큽니다. 위로 올라가면. 남자 최고 그 소득자 10% 정도가 일주일에 버는 돈이 $4,715 이상. 그보다 이제 많아요. 그에 비해서 여자는 최상위 고위 상위 그 버는 사람이 일주일에 $3,447. 그래서 남자의 85% 정도, 15% 덜 버는 거예요. 이래도 남녀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 남자 최고 소득자 상위 10%는 47 곱하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 여기 전자계산기 있죠? $4,715 곱하기 그냥 28로만 해서요. 곱하기 4 하면은 $18,860 이상입니다. 최고 상위 그 소득자가. 그리고 여자는 $3,447 곱하기 4 하면은 한 달에 $13,788. 이거는요, 최고 상위 10% 이런 분들은 13,788달러 이상 번다 하는 내용이고요. 잠시 뒤에 헨리 키신저만 보면은 놀랍습니다. 100세인데 비행기 타고 다닌다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50년 전에 이제 리처드 닉슨 때 딱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대만과의 군사동맹은 끝났고 나름대로 이제 지원은 하지만요 등등의. 그런데 요즘에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도 갔고 국무장관도 갔고 지금 기후대사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미국의 그 국방장관은 지난달인가요? 그 다른 나라에서 중국의 국방장관에게 만나자 했는데 같은 미팅에서 안 만나줬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이번에 가서도 우리가 이 긴장 상태가 있으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군사적인 것은 한 라인을 만들면 어떤가라고 제시를 했을 때 say no. 중국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국방장관이 링샤오 국방장관이 이 헨리 키신저를 만났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지금 뭐 행정부에서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헨리 키신저가 중국에 대해서 좋은 친중국 정책을 써야지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본인의 레가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50년 전에 그런 일을 하고 뭐 중국도 미국도 많이 봤잖아요. 뭐 세계 무역 기구에도 가입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중국식의 사고방식으로 그 고마운 것에 대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도 많이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국무부에 물어보니까 이번에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때 조금 있으면 헨리 키신저가 온다고 중국에서 얘기해줘서 알았다고 하고 그래서 정부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 가서도 헨리 키신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해를 제거해야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은 양쪽 국민에게 의미 있는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득이 될 게 없다라는 말을 헨리 키신저는 meaningful한 그런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 수석 대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에는 키신저 스타일의 외교적인 지혜와 닉슨 스타일의 정치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으로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무튼 했다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는 그 시진핑 주석도 헨리 키신저가 만났는데 아무튼 100살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본인의 레가시를 계속 구축을 하는 그런 그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놀라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러시아는 이제 오데사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이틀째. 이 오데사를 공격한 것은 분명하게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폭발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좋죠. 제가 깜빡 잊고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호주에서 한 남자가 바다에서 3개월 전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3개월 만에 강아지를 찾았는데 한마디로 강아지도 나름대로의 생존 비법이 있어서 튜나, 익히지 않은 튜나를 먹고 빗물 먹고 살았더라 뭐 이런 내용 좀 자세히 전해드렸어야지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의 미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이에요. 행복한 반주일 남았습니다.